은행 전화인데요. 어음이 부도가 났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통장에 돈 없어? 5억짜리 어음이 돌아왔는데 잔고가 없대요. 그럴 리가 없잖아. 늘 10억 넘게 잔고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3일 전에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10억이 이체됐다고. 뭐? 아니, 내 통장에 왜 누가 거기다 넣었어? 아니, 그 통장은 한상무하고 사장님이 관리하던 거잖아요. 아빠,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말 들어왔는지.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안 하신 거 확실하죠? 똑바로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이것도 비밀번호가 틀렸네. 오빠, 천천히 하세요. 일단 부도부터 막고 주주총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은행에 제가 가볼게요. 진짜. 아니, 내가 왜 그 회사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에다 넣었을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체를 했겠죠. 아니, 그러려면 OTP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법인 통장 OTP를 본 적도 없어. 집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한상무 방에. 이제 난리가 나겠지. 시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 하필 잔고도 없는데 입금까지 펑크를 내서. 죄송해요. 채권단은 제가 만나볼게요. 그런데 정말 아빠 통장으로 돈이 빠졌어요? 응. 이체 내역서 보여줄게. 아빠는 모르시던데. 날짜가... 한상무 사고 당한 날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근데 이사회에서 왜 갑자기 날 해임한다는 거야? 아니, 그건 나중에 따지시고 빨리 찾아보기나 좀 하세요. 아니, 내가... 뭘 찾으러 왔지? OTP 카드요. 인터넷 뱅킹 하려면 그 카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 참. 아, 난 모르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 방에서 했네, 뭘. 내가? 아들 죽고 나서 정신없는 중에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어요? 회사가 망하기라도 할까 봐요? 내가 안 했다니까. 가영아. 아니, 그 진짜 10억이 내 통장으로 갔어? 얼른 다시 이체하세요. 아니, 지금은 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지금 오늘은 안 돼. 기가 막혀. 치매예요? 전화기 좀 줘보세요. 지금 사장님 모시고 집에 왔는데 이 방 서랍에 OTP 카드가 있어. 사장님이 이체한 거 맞고.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들고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직접 해결하세요. 네? 아셨죠? 저기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지? 신분증 없어요? 아니, 어디지? 내가 지난주에도 운전을 했었는데. 이상하네. 아니, 저기 주민등록증은 여기 따로 뒀어. 여기서. 네. 맞네요. 우리 사장님 정상이 아니에요. 많이 놀라셨죠?
저녁에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예? 저를요? 우리 아가씨는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장소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네. 그 공장장은 어떤 사람이니? 그 회사가 YB 덕에 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부도나 나오면 누구 거야? 회사 창립 때부터 같이 일하던 거래처라서 어지간하면 봐줄 거예요. 어지간하지 않게 해야겠구나. 대표 이사가 아들이 죽자마자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용서가 안 되겠죠.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뭘 찾아요? 내가 내일 은행에 가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잖아. 아니, 이거는 다 빨아가지고 개 둔 건데. 아니, 이걸 왜 드시는 거예요? 임자, 여보, 내가 좀 이상하지? 아니,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내가 회사 돈을 빼서 내 통장에 넣었대. 그것도 두영이 간날 저녁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날 우리 둘이 같이 내내 있었는데. 그렇지. 김 사장, 오늘 어음 막혔지. 미안. 내가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할게. 미안? 아니, 저기 공인인증서가 막혀서 오늘은 안 되고. 어디서 어설픈 수작이야? 아니, 아무리 우리가 돈 5억이 없어서 그럴까. 5억? 나 말고 채권자 몇 명이야? 수십 명이라며? 아니, 무슨. 아니야, 자기네 회사 어음밖에 없어. 그리고 내일 하나 또 더 있고. 당신이 공금 횡령했다며? 아니, 그렇다고 그러네.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 이 흉악한 인간. 그 회사 경영도 네 아들이 다 하고, 넌 뒤에서 연구 안 답시고 뒷짐지고 큰소리를 친 거 다 알아. 아들이 죽으니까 뭐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알량한 돈을 빼돌려? 어? 그러니까 이사들이 사장을 바꾸자고 하지. 아니, 이보세요. 아니, 사장을 바꾸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사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주주총회 한다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내일 아침에 현찰 갖고 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아니, 이게 어쩌다 일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어? 대체 한두영을 왜 죽인 거야? 백 소장도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였겠지. 신분이 탄로난 게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한두영이 백 소장의 얼굴을 알았다. 그럼 어디서 또 봤다는 뜻이겠구만. 그래, 강세나는 어쩌고 있어? 한두영 씨 재산을 신속히 상속받고 아이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셀지 법인 통장으로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약삭 바른 강 씨 부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윤종환인 아직도 두문부출인가? 최덕배 자살소에 뭐 속지는 않을 테니까 뭔가 찾기 시작하겠죠. 아쉬우면 찾아오겠지. 백 소장네 사무실은 간판만 심부름센터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딱 한 명이 드나드는데 무지하게 이쁘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옆방이겠죠? 근데 강세나 씨는 요즘 뭐 하시나? 셀지 이사회에서 한수창 사장을 해임시킬 모양이야. 내일 모레가 임시추청이네. 며느리가 장례식 와중에 그런 걸 한 거예요? 셀지 주식 시장에 나오는 대로 다 사들이고 위임장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놔. 강세나 씨도 이사회를 움직였으니 이제 주주들을 만나겠죠? 신과장 SNS 볼까요? 아직도 가정교사 구하시나? 호텔 투어를 하네? 자세히 알아봐. 네. 아, 마포 스톤번지는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기다렸습니다. 우리 처음이지? 예. 사진 좀 봐봐. 모르겠는데요? 어릴 적 헤어진 동생들인데. 에?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카드나 주세요. 자, 이 옷하고 네 디자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서 작성했었네. 네. 아, 근데 싸가지 사장은 약속 있다던데. 우리 송이 첫날부터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내가 자주 데리고 갈 거라고. 아, 다행이다. 아, 우리 누나 그 큰 사장님 뵈러 간다는데요? 이게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부모님은 어떠신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공장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어쩌다 잔금 날짜를 놓치나 그래.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쪽 실무진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네요. 너 또 왜? 가혁 씨 왔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에요? 일 때문에요. 공장은 전처럼 임대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계약을 다시 해서라도 매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그 우리 공장장에 바로 부동산에 내놨더니 그 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공장이 벌써 팔렸다고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가계약을 했다니까 오늘 정식 계약서 올라오겠지.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국내 LED 패널 제품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미안합니다. 이번 일은 어쩔 수가 없네. 공장에는 내가 알아볼게요. 부탁 좀 할게요. 그 공장 없으면 수출 납기 지키는 게 어려워서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방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아니, 다른 방에 가봐야 해요. 네. 한가영 씨 왔습니다.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회사 이사들 네가 만났니? 우리 아빠 헤이마라고. 자네식 내내 같이 있어놓고 왜 그래?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YB 마스크 공장은? 화장품 회사 일에 내가 어떻게 나서? 그럼 백화점에 오늘 입금하지 말란 것도 너희 아버지셔? 우리 아버진 화장품 사장이야. 백화점에 무슨 손을 쓰겠어? 채권자한테 우리 아빠 횡령했다고 네가 소문냈니? 하, 참 대답도 지겹다. 법인 통장에서 우리 아빠 통장으로 이체한 건 어제. 그것도 우리 오빠 돌아가신 날 기절했다 깨어나자마자 그것부터 했어? 강재혁 사장이 코치했니? 뭘 물어봐도 난 아니야. 증거 있냐고? 나를 납치해라, 오빠를 이용해라, 그렇게 시킨 게 너라면 놀라고 죄책감도 들었겠지. 그래서 기절까지 한 거고. 근데 깨어나자마자 우리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런 짓까지 해? 이게 진짜... 아니, 왜 그래요? 신과장! 이 여자 끌고 나가요! 아, 정말... 아, 나 여기 없어요.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하고 가. 상관하지 마세요. 가영아. 그렇게 부르지도 말아줄래요? 뭐지? 이 얼굴은? 참 애틋하네.
YBCT 손실금 어떻게 채울 건지 보고서 좀 봅시다. 네, 사흘 안에 보고할게요. 참, 너희 어머니 제동식당에 이제 막 드나드시더라. 가영이가 그건 안 따지니? 어서 와. 어머니, 제동식당 가셨어요? 그거 따지러 왔어? 그래, 세나하고 한판 했다. 그 순한 여자 둘이 맥없이 애를 그냥 내주는데 어찌나 열이 나든지.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 그뿐인 줄 알아? 지 시아버지를 내쫓겠다는 거야. 지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고. 아니,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참아? 에밀리는 멘탈에 문제 있는 거 맞지? 오밤중에 전화해서 길길이 뛰더라. 너 한밤중에 가영이 만나러 갔어? 말 안 할 거야? 자네네 얼굴만 보고 나왔다. 언제 또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언젠간 만나겠지. 그때도 가영이랑 같이 볼 수 있을까? 애한테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 막막하다. 강현기는 어때? 괴롭겠지. 자기 때문에 세나를 못 쫓아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비밀인가?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잖아. 자기보다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더 무섭대. 나 강현기랑 도망가도 될까? 유부녀 행세한 거나 실토하지. 무지하고 그럴 텐데. 아, 거짓말은 왜 해서.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냄새 좋네. 참, 나 오늘 윤수 봤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야무지게 잘하고. 어쩜 눈매가 너랑 똑같니? 엄마! 저녁 먹었어? 응. 왜 이제 와? 미안. 엄마 일이 많아서 좀 늦었어. 송이 누나는 언제 와? 또 놀고 싶은데. 자, 아이고, 우리 송이는 김치도 잘 먹네.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금세 와. 밥 먹고 삼촌이랑 뭐 할까? 책 읽어줄까? 어서 먹어. 아니, 법인 통장에 있던 돈이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10억이나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대요? 이상하네. 장례식 때 분명히 돈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믿을 게 돈밖에 없다고 회사를 파신다고도 하시고.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송이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회사에선 눈치 못 채셨죠? 아, 진짜. 한과장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아가씨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셀즈가 자기 집안권 줄 아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아무리 가족끼리 만든 회사라지만 엄연히 상장을 했는데 이사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순리대로 주총에 넘기면 되죠? 실은 어제 셀즈의 소액주주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소액주주분들도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저더러 참석을 하라시는데 제가 거기로 어떻게 가요? 아니, 왜 못 가십니까? 우리 회사가 이만큼 큰 게 다 누구 덕인데요? 그럼 저랑 같이 가주시겠어요? 예, 가고 말고요. 가서
우리 사장님 상태가 어떤지 주주들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장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잔 받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정한 씨 다녀갔어. 엄마한테 무릎이라도 꿇겠다는데 거절했어.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윤수한테 죄 짓는 것 같더라. 그 죄도 다 받겠대. 윤수 자는 거 한참 보다 갔어.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장혜리, 너 방금 뭐 한 거냐? 내가 뭘? 야, 암만 남자고 그래도 막 그러면 안 돼. 야, 지훈이 너네 가만히 있어. 뭐가? 이랬다고 그래? 아니, 야! 아니 그럼 뭐 미투라도 하던가. 가자. 니들 설마 사귀냐? 촌스럽게. 네이비 선생님. 네, 그래. 수고들했다. 네. 엄마 쟤도 사겨? 엄마 집 사러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참 내 정신 좀 봐. 성수동 집이 팔렸나 모르겠다. 그게 두영이 명의로 된 건데. 뭐야? 그럼 아저씨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정말. 아저씨 도왔어요. 주무시나? 온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가지 마. 태영아. 네. 아버지. 고맙다. 고맙다, 태영아.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자자. 네. 자, 으짜. 아래층에 송이 방 꾸미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나 맨날 엄마한테 될 건데? 그럼 엄마도 좋지요. 엄마한테 좋은 냄새 나요. 우리 송이한테도 좋은 냄새 나.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아빠 너무 바빠서 전화 못한대. 그럼 메일 보냈어?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메일 보냈다고 했는데. 내일 확인해 볼게. 우리 잘까? 강세나! 나와! 적배 시즌
오늘도 안 나왔어. 우리 덕분에 어떡할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지. 너 같은 애한테 내 동생을 소개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빠, 이 사람 좀 빨리 치워요. 우리 송이 듣는단 말이야. 최부자, 나랑 얘기합시다, 나랑. 우리 덕배 살아있겠지? 그지? 유서 그거 쇼지? 어? 그죠? 안 그래요?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송이야.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자기야. 술 마시고 왜 이래, 이거? 더 마시고 어서 자요. 아, 내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어쩌다 그 돈을 받아서 심부름꾼이 됐을까. 아이고, 덕배야. 천간 저거 내쫓을 수도 없고. 주무세요. 지금 어디야? 집. 내가 너무 늦게 걸었나? 그러게. 너 남편도 있는데 너무 프리한 거 아니니?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술도 가져와! 야, 여기 있잖아요. 미안해. 전화 받기 곤란하구나.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 너 정말 괜찮아? 우리 어머니 얘기 들었구나. 내가 불쌍해서 전화했어? 내일 좀 만나. 나도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전화할게. 그래, 잘 자. 혼자 마시는 거야? 지금 들어가려고요. 그놈 찾은 것 같아. 날 만나자고 그래? 네. 아가씨 모셔올까요? 아니, 잠깐.
만나보자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밤늦게 너무 죄송합니다. 술이 많이 취했네. 일단 앉지. 조금 마셨어요. 아니, 제가 원래 약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2판, 4판에서 마셨습니다. 용건만 말해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이거 1급 비밀인데. 왜요? 애 자는데. 아래층에 네 친구 왔어. 지겹다 정말. 이 시간에 무슨.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 6년 전에 저 찾아오셨을 때요. 그때 뭔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윤정환의 과거 여자 노릇할 필요도 없어졌는데. 세나. 세나가 왜 나한테 돈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세나한테 뭘 가지고 협박을 하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세나가요. 왜 저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비밀이 뭐였을까요? 그건 말이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세나, 아버지. 얘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 아니, 좀 듣자. 뭔 얘긴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기는 하니? 날 미워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래. 최덕배도 죽었는데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잖아. 아빠, 냉장고는 왜 뒤져요? 정말 괜찮으신 거야?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또 일 터졌어요. 이제 강세나와 저의 싸움이네요. 걔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나빠져야 할까요?